우와. 지금 앉아서 물 마시고 있거든요. 시작. 오늘은 저희 가족에게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는 날입니다. 어? 우리 가자! 가자! 나 컨벤션! 파파도 와! 파파도 오래! 오늘 처음 로아가 어린이집 가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 오빠 너무 오버해. 벌써 이렇게 아, 나 너무 컸는데 눈물 날 것 같아.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일단 적은 기간 있기 때문에 계속 같이 가는 건데 나는 모르겠어. 이 국궁님 어린이집인데 저희 집에서 나오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권 로아 왔습니다. 네. 아빠 주세요. 나. 어? 이거 노란 애가 아빠 거울 탄 거야? 여기 탄 거야? 어? 신발 벗고? 신발 벗고? 우리 로아 자리가 여기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아 잠깐 딸 준다고 그랬어. 이게 뭐 놀이 시설 이런 데 많이 다니고? 아, 저희 이제 그 문화센터. 아, 그래서 네. 문화센터는 이제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다녔고요. 그 다음에는 키즈카페? 그거 말고는 없어요. 이게 요즘 그런 행동 보여요. 로아가 어린이집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담임선생님과 현재 로아의 발달 상태, 성격, 취향, 식성 등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을 이해 다 하는데 말을 못해서 그때는 이거 찍어달래. 자. 집에서 카메라 있어서 자기 장난감 맨날 사진 찍어요. 이렇게 잘 놀다가도 중간에 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호기심이 다 끝나면. 그렇죠. 네. 그래서 로아 같은 경우에 저는 봤을 때 처음엔 안 울 것 같고 좀 중간쯤. 로아랑 선생님은 잠깐 듣고. 네. 로아는 담임 선생님께 잠시 맡기고 린다와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듀플로랑 레고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수업도 하고 그 다음에 체육도 하고 오감 수업까지 해서 총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레고, 체육, 오감놀이 등의 특별활동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기본 보육료 이외에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저희는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되겠죠. 이 부분은 이제 그 보육료 외에 추가 비용이라서 이 부분은 이제 부모님들한테 동의를 받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로아도 해주세요. 저희 다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아버님 성함 써주시고 그 다음에 사인해주시면 되세요. 등원 첫날이라 상담실에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후 모든 서류상의 절차를 마치고 로아와 하원했습니다. 집에서 가방 메고 있어. 제가 저희 로아 네임택을 썼습니다. 가방에 보면 로아 반이랑 그다음에 로아 이름이 있지만 그래도 로아 첫 어린이집 가방 기념으로 아크릴로 된 로아 네임택을 사서 달아줬어요. 영어로 존로아, 한글로 존로아. 그리고 밑에 보면 비상시에 린다한테 전화할 수 있게 린다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로아 태어나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또 독일도 갔다 오고 뭐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데 다 갔다 왔지만 저희가 진짜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코로나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걸렸는데 그 어린이집에 코로나 걸린 아이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에 어린이집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만에 오늘 어린이집에 가게 됐습니다. 로아 어린이집 가방도 다 쌌고 로아야? 어린이집 갈 시간입니다. 이제쯤?
애들 많이 아프대 어린이집 다니면 빡치레도 많고 애들도 많으니까 그거는 내가 루아 보내고 싶지 않은 이유 중에서 하나였어. 애들 맨날 아프니까 안 보내려고 그랬지. 왜냐면 그럼 루아도 아프고. 잘 다녀와 루아 엄마랑. 오늘부터는 린다만 갑니다. 루아는 요즘 들어 부쩍 애교가 많아졌어요. 권 루아 왔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다섯 명의 아이들이 한 반으로 구성되는데 어린이집에 처음 가는 아이들은 적응을 위해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엄마와 함께 등원해서 1시간 정도 놀고 엄마와 함께 하원합니다. 곧장 집으로 뛰어가는 로아. 자, 어린이집 겨울 유니폼 받아왔습니다. 제가 이런 말 어지간하면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좀 촌스럽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인형극 공연이 있는 날입니다. 보통 3일까지는 엄마와 함께 등원해서 하원하는데 로아가 인형극에 집중했을 때 린다가 빠져나오기 수월할 것 같아서 담임 선생님과 상의 끝에 조금 일찍 분리를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인형극 한대. Steh auf. Aufstehen. 엄청 무거워. 엄마 힐게 갈게.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 빨리 비켜. 엄청 울겠지? 그렇겠지. 내가 나갔을 때 벌써 울고 있었던 것 같아. 로아인지는 다른 애인지는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뭐래? 엄청 울었대? 울다가 연극 보다가 그 멈추고 생각나니까 다시 울고 그 다음에 교실 들어가서 물 마시고 좀 괜찮다가 또 울고 그래. 처음에 애들 초근할 때는 원래 다 그렇대. 이제 내일부터 그냥 혼자 보내고 앞에 인사하고 또 울더라도 그냥 가는 거. 내일부터 그렇게 하자고.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앉아서 물 마시고 있었거든요. 네. 확실히 어머님 아버님이랑 있었던 시간이 길었던 게 그게 이렇게 드러나요. 엄마 오라고 할까 했더니 계속 오라고 하라고. 나오셨을 때 울었잖아요. 아 그래요? 네. 나 좀 아, 봤어요. 엄마가 언니 나간 걸 봤어요. 그래서 네. 울지 마. 이제 울지 마. 근데 다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아 알아들어요. 네. 엄마 오실 거야 지금 그랬더니 앉아서 계속 물 먹고 있더라고요. 오늘 잘한 거예요, 저도. 아, 그래요? 네. 선생님한테 인사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봐봐, 엄마 불러드려. 전화해서 엄마 오세요 했지? 안 울면 선생님이 엄마 금방 불러줄 거야, 했지? 잘 가. 빠이빠이. 내일 와서 또 놀아요. 내일 보세요. 네. 피와, 피와. 아빠 따라가세요. 빨리 오세요. 원래 뭐가 있으면 엄청 울잖아. 오늘 울음 달랐어. 무서웠어. 엄마. 무서워서 운 거야. 아이 코 빨개졌어. 엄마 is tired as good, 그렇지. It's good. 혼자 두고 있고 혼자 두고 있고. 엄마. 이거 되게 신기한 시스템이 아이 알림이 서비스라고 이 태그 있으면 몇 시에 등원하고 몇 시에 하원했는지 저희한테 알림이 오기 때문에 아이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오늘은 린다 없이 로아만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날입니다. 입구에서 로아와 인사하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에요.
누구 수입사인? 입사인은 오케이? 수인 입사인. 지금 다 같이 들어가는 줄 알고 기대에 차 있을 텐데.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옳지. 자, 우리 색칠 공부하러 출발. 색칠 공부하러 갑니다. 출발하시. 여기서 언니 얘기해 주세요. 우와, 우와. 우와, 엄마. 우와, 기대에 집중해 놓기엔 그런 긴단, 오케이? 엄마 홀딩 스피드 합니다. 앞. 여기 브라우 수 있어. 이게 막 코클. 엄마 컴 좋고 와. 땡기 막 코클. 네. 안녕히 계세요. 울다 울다. 야 울어. 나 얘기했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이해가 못한 것 같아. 이런 어려운 말 아직 이해 못해. 독일말로 얘기했어. 루아 이제 들어가서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재밌게 놀고 엄마가 이따 다시 데려온다고 그랬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거 감이 안 온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엄청 울어. 과연 10분. 10분 있다가 연락 올 것 같아? 해봤자 20분? 울었는데 그 다음에 계속 달리면 이렇게 알아서 달리면은 루아 더 울더라. 그래서 옆에서 그냥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터닥터닥 가면은 어느 순간 괜찮아서 잘 울었대. 그래서 선생님 무릎 안 좋대. 아 너무 무릎이 안 좋다고? 어 나 너무 마음이 아픈데 내려 그 얼마나 무서울까. 엄마가 그냥 가서 아 엄마 어저께는 제가 노아를 안아주면서 달려주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싫어하더라고요. 앉아서 화가 나 있는 네. 상태니까. 근데 오늘은 그래서 제가 같이 옆에서 계속 앉아가지고 네. 계속 등 쓰다듬어주면서 괜찮아 잘하고 있어 엄마 조금 더 오실 거야 했더니 싹 알아듣더라고요. 알아듣는 거 확실히 알아듣더라고요. 엄마가 그냥 갔었냐. 엄마 Come to my mom. Come to my mom. 아이고 아가씨. 내일 저희 로아가 처음으로 어린이집에서 소풍 갑니다. 아트 빌리지인가? 아트 빌리지 한옥마을에 소풍 가는데 여기는 저희가 처음에 로아 한복 사진 찍었던 곳이야. 그래서 지금 로아 가방 사는 거. 일단 기저귀. 로아 반. 로아 이름. 그리고 독일 애라서 이거는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모든 독일 사람 다 알 텐데. 한국에서 이상한 게 이렇게 사람 밖에 나갈 때 휴지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근데 뭔지 다 들어가고 다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엄청 작고 이렇게 딱 가방 사이즈 들어갈 수 있게 여기는 지금 10장 들어가 있어. 그리고 한국에서 되게 얇아. 야 어떻게 엉덩이 닦겠습니까? 이걸로? 이거는 두툼해. 내 기억. 이거 누가? 이게 누가 생각한 거야? 이거 한 거 아닌데? 난 아니야. 앞에다가 티슈 넣고 마스크. 그리고 우리 오빠 벌써 열었던 물티슈. 할머니 사주신 까까. 로아 제일 좋아하는 말린 딸기. 그리고 뭐 다른 까까도 오는 거라서 내일 아침에 그것도 넣고 어린이집에서 주는 티셔츠. 자. 내일 입어야 돼. 이거는 그 어린이집 여름 원복입니다. 왜냐면 이게 아이들이 단체로 가다 보면 아이들을 이제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이렇게 원복을 입지. 귀엽긴 귀여워. 그치? 쿠팡에서 주문한 제품들이 모두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로아 소독티슈, 로아 간식, 로아 좋아하는 주스, 그리고 로아 마실 유기농 보리차, 아 그리고 모기 패치, 그리고 비상용 헤어핀.
어제 싼 거에다가 지금 더 추가를 해서 가방을 다 쌌습니다. 오늘 이제 원복 건로아 네임택까지 붙여놨습니다. 손에 이름, 건로아 전화번호, 그리고 머리도 이쁘게 따줬네요. 머리 요거 색깔도 옷 색깔이랑 맞춰서. 아이고 아빠한테 와서 안겨요. 간식 먹고 우리 가서 노란 버스 타고 오자. 기차. 옳지. 가자. 갔다 와. 빠이빠이. 옳지. 치우스 마지막 스피드. 안녕하세요. 그럼 이제 아빠 이해를 해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치우스 마지막 스피드. 자, 이 노란 버스를 타고 오늘 소풍을 가는 겁니다. 11시 30분입니다. 되게 불안스러운데 나는 지금. 지금 어린이집으로 왔다고? 그래서 지금 로아 지금 픽업하러 가야 됩니다. 아니 잠깐만. 10시에 출발한다고. 예를 들면 10분 얘기하자. 그럼 거기 가는 것도 한 15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아니 20분 걸렸지. 그럼 20분. 그러면 10시 반 도착한 거야. 30, 40분은 거기에서 뭘 했는데? 그냥 산책만 하고 다시 돌아온 거야? 그러면 여기 아파트 한 주에 해도 되는데. 난 진짜 혼란스러운데. 나도 혼란스러워. 난 그래도 한 12시 한 두, 반. 한 1시? 가보자, 빨리 가보자. 다녀왔습니다. 우와, 안녕. 무슨 일 있었어? 낯선 사람 보면 뭐 하지? 아저씨들이나. 여기 나왔는데 기사님이 이제 태워주시려고 문 앞에 서 계시거든요. 근데 참 잘 요만큼까지 잘 가다가 확 뒤돌아서서 막 울면서 도망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안아주니까 그래도 안고는 탔어요. 혹시 로아 때문에 일찍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 아니요. 아 멀리? 네, 지금 점심시간 돼갖고 힘들어는 했었어요. 잘 소화해요. 아, 그래요? 네. 다행이다. 그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밥 먹고 네. 그리고 화원하면 돼요. 다음 주부터는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을 늘려 점심 식사까지 하고 하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이스크림 먹을까? 편의점 갈 거야? 편의점 가자. 로아, 근데 재미있었습니까? 어? 무슨 냄새나? 무슨 냄새나? 아, 여기 재활용 옆이어서 그런가? 근데 아직 자켓은 맞네? 이거 그때 네덜란드에서 산 건가? 아니, 독일에서 더트문트 갔을 때 좀 쪼개 사가지고 잘했네. 머리 엄마 머리 이쁘게 못 빠졌지? 아저씨 무서워했구만.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퀴즈 노트라고 이 알림장이에요. 알림장. 이 알림장 들어가면 이제 로아가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어린이집에서 생활했는지, 어떻게 놀았는지 이런 걸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작성해 주십니다. 기분 상태, 건강 상태, 그다음 체온 상태, 그리고 식사를 어느 정도 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써주셔서 굉장히 안심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식단표라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어린이집에서 뭘 먹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오전 간식, 그다음에 점심 식사, 그리고 이제 오후 간식. 이렇게 어플로 어린이집에서 로아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야, 진짜 세상 좋아졌습니다. 진짜. 자, 이번 주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있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에서 한복을 입고 오늘 행사를 해요. 그래서 한복을 입혀서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복 입고 아디다스 신발 신는 로아. 어차피 거기 다 벗고 그래. 야, 너 쉬운 디디 로아 어스. 야. 로아 어서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에가 퍼스면 돼요. 이제 만초이라서. 알겠습니다. 엄마. 다녀오세요. 안녕. 울자. 아빠 가방. 하지마. 놀고 와. 안녕. 네. 아이고, 아이고 많이 다쳤네. 많이 다쳤어. 아야. 부은 거 보여줘. 부은 거.
너는 이렇게 하면은 너 더 다칠 것 같은데? 안 돼. 이렇게 장난치지 마. 장난 안 쳐도 아파. 까불지 마. 알았어. 전통 민속 놀이 한마다. 이야. 반갑습니다. 파파파파. 지금 이제 자려고 불 끄니까 네. 살짝 울었어요. 울었어요? 네, 이제 불 교실 불 끄니까 애들 이제 자는 시간이라 나와 있었어요. 어때요? 좀 적응을 잘 하는 거 있나요? 놀이는 잘 하긴 해요. 놀이는 잘하는데 같이 놀이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다 같이 체험하는 거. 네. 체험하는 거는 조금 어색해요. 익숙하지 않아서. 네, 맞아요, 맞아요. 보통 다른 애들도 다 좀 그런가요? 아니면 저 아직 적응하는 중인 거예요? 그래도 울지는 않죠. 그쵸, 그쵸. 이야, 우리 로아 오늘 어린이집에서 만들어 온 거야. 장구.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이것도 로아가 칠한 거 같아. 아. 귀여워. 뿌듯해. 표정 뿌듯한 표정이야. 로아. 우리 어린이집에서 오늘 추석 선물 받은 거 봐볼까? 우와, 루아 이거 봐봐. 이거 열어볼까? 여기 안에 뭘 있을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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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Was ist das, Mausi? Guck mal! Eine Ente ist da drin. 우와, 이거 뭘까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쪽. 이건 팽이야, 팽이. 이거 뭐 팽이야. 로아 팽이 잡았잖아. 어, 로아 팽이 잡았잖아, 너 돌잡이 때. 흔들어, 이렇게 흔들어. Nope. 흔들어, 흔들어. 아빠한테 준대. 어? 어? 도끼. 어, 잠깐만, 도끼. 이야, 칼. 저머니. 아니야, 봤을 때 made in China야. 중국. Made in China, 그냥 플렉만 붙은 거야. 이거는 로아는 못 열어. 그래서 엄마 선물이라고 했어. 아, 이거 요리 더 하란 말이야. 로아 줘봐, 이거 아빠가 해줄게. 야, 너 지금 네 선물이라고 이렇게 챙겨서 갖고 있는 거야? 아빠 절대 만지지 마. 아빠 잠깐 이거 줘보세요. Nope. 어디 갖다 놓을지 고민하고 있어, 건로아. 아이, 감사합니다. 이거는 죽어도 자기가 갖고 있어. 로아야, 아빠가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하는지? 여기다가 꼽는 거야. 이거 옳지? 옳지? 아빠 줘봐. 아빠 줘봐, 이거 아빠 해줄게. 야, 이거 아빠가 알아냈어. 봐봐, 봐봐. 와, 이것 봐, 이것 봐. 와, 빛난다, 빛난다. 이야, 아빠가 알아냈어. 대단하지, 로아야. 옳지, 옳지, 옳지. 야, 우리 집 매트 깔아놔서 다행이다. 네. 네. 엄마. 아빠는 로아 찍고 있는데, 로아는 아빠 찍고 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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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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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주는 거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에미. 야, 카메라 다 망가지겠는데, 로아야. 어? 아유, 카메라 망가지겠는데. 아빠 주세요. 아, 카메라 망가지겠는데.